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비밀의 축복을 오늘 누리는 세임을 또 얻었으면 합니다. 요단을 건넜는데 그런데 요단을 건넜는데 불구하고 다시 또열리고성이 있습니다. 현장이 비슷한 일들이 많지요. 정말 믿음으로 크게 한번 도여 그래서 지나갔는데 다시 커다란 장벽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그 모든 일들 속에서 한번 갔다가 또 반복되면은 사실은 낙심하거나 힘이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일들 속에서는 그 하는 일들이 계속되면은 의외로 소외감을 느낍니다. 나만 이런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어떨 때는 이러다가는 내가 아무 힘을 못 쓰겠네라는 생각도 들 때도 있습니다. 여리고 성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언약 붙잡은 사람들이 특별히 정말 그리스도의 그 비밀을 아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 길을 갔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발견하는 비밀을 누렸으면 합니다. 우리 현장에서 반복되는 일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반복되는 불신앙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반복되는 그 낙심할 수 있는 사건들이 생기기도 하지요. 반복되는 그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 아이금 힘들게 하는 오해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 속에서 우리가 사실은 계속 싸우면서 뭔가 인생의 경험을 해어지요. 싸워지요. 어떻게 이기는지 우리가 압니다. 그런데요. 마귀와 허감의 세력도 이것을 압니다. 이 허감의 세력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런 낙 이런 반복되는 일들과 그리고 반복되는 곳에서 극복하는 과정에서 영적인 힘을 빼기를 원합니다. 마귀가 원하는 것은 그냥 낙심해서 무너뜨리고 이거는 사실 초보적인 수준이고요. 정말 하나님의 자녀들과 전도자들은 영적인 힘을 빼기를 원합니다. 영적인 능력을 빼기를 원합니다. 진짜 불신앙을 집어넣기를 원합니다. 무엇인가 크게 완전 히확 낙심하면 그 마귀도 좋아하겠지만 마귀는 하나님 자녀들이 그냥 낙심해서 확 무너지는 거안 하는 라거 알고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고 어떻게 사셨는지 알기 때문에 마귀는 그걸 못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영적인 힘을 빼기를 원합니다. 이거를 하나님께서 더잘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들이 가는 이길 속에서 정말 여리고성의 축복을 우리가 누렸으면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 여리고성이 무엇일까요? 가난 땅으로 딱 들어가자마자 첫 번째는 첫 번째 성입니다. 그 요단강을 건너고 그 다음에 가나안 땅 들어가면은 이제 그곳에 있던 이 블레셋 사람들이 있던 여러 성들이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성입니다. 그 동쪽에서부터 오는 다른 민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싸우려고 할때 그때 성이 아주 튼튼하고 견고해야 그래야 아유 가나안 땅 이거 무시무시하네 점령하지 못하겠다 이런 생각 들지 않겠습니까? 앞에서 그러니까 처음부터 첫 관문부터 버럼하고 별로 안 좋으면은 그 당연히 아 힘내고 막 싸우겠죠. 그러니까 힘과 그 군기를 어쨌든지 약화시키기 위해서 여리고성은 튼튼함 중에 최고로 튼튼해야 됩니다. 최고 시설이어야 됩니다. 저도 이해 못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군대에서요. 그 사열할 때그 다른 그 장군님들의 이런 분들하고 사열할 때 그때 줄설 때키 작은 사람 제일 뒤에서 옵니다. 대신에 얼굴 험악하게 생기고 그 다음에 키 정말 큰 사람, 떡대 같은 이런 사람들 제일 앞에 서옵니다. 때요. 그래 가지고 그 다른 어떤 부대, 적군이만 지나가더라도 아이 부대 정말 어마어마하네, 무시무시하네 이런 생각 들게 합니다. 그렇게 해야 뭔가 적 적들이 힘을 빼거든요. 가난상그 가난 땅에 있는 여리고성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가기 전에 힘을 빼야 됩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 마찬가지죠. 우리들에게 만나는 여리고성, 정말 요단을 건너서 믿음의 도약을 했습니다. 믿음에 커다란 그 건너가는 것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딱갔을때 마귀가 건너가도 소용없어. 이렇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게 불신앙을 집어넣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아주 큰 것들을 세워 놓습니다. 이, 이 여리고성을 지나가면 어떤 일이 있습니까? 여리고성 바로 옆에 조금만 더 가면 길가리라는 큰 성이 있습니다. 사실 그 당시에는 또 다른 이름으로 쓰있습니다만요 길가리라는 성이 원래 그 블레셋 사람들에게는요. 수도 가까운 워싱턴 D.C 같은 곳입니다. 그래서요. 가장 중요한 왕들 있고 가장 중요한 그 모든 지도자들이 사는 곳이거든요. 이성을 또 지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여리고성은 꼭 수도방위, 그 수도방위부호 같은 그런 곳 같습니다. 절대로 무너지면 안 되는 성입니다. 그러니까 군사들도 얼마나 강하게 했습니까? 그런 여리고성을 우리가 그 이스라엘 백성이 만납니다. 마귀도 마찬가지입니다. 요단강으로 막아 놓습니다. 죽음, 저주 그리고 하나님 떠난 문제,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영적 문제. 이것으로 여러분 하이금 절대로 빠져 빠져 나오지 못하는 것처럼 망해났습니다. 하지만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 죽음과 저주, 영적 문제에서 우리를 건져주셨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귀와 저주의 세력은 보이지 않게 우리를 하금 영적 무지로 우리를 자꾸 만 떨어뜨립니다. 그래서 영적인 것에 불신앙 생기게 만듭니다. 그 바로 그 바로 이후든지 조금 이후에 있는 응답들이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것처럼 자꾸만 허감으로 쏘기지요. 그 영적 무지를 이용해서 우리를 하여금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아니, 우리가, 내가 거기 빠져있을 었 수도 있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영적 무능력으로 우리를 끊임없이 무너뜨리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밉니다. 저주를 일으킵니다. 반복적인 문제를 일으킵니다. 반복적인 어떤 사람들을 하여금 시험들게 만듭니다. 우리가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마귀가 그렇게 하거든요. 그뿐만 아닙니다. 이번 한 주간도 마귀는 분명히 영적인 실패를 일으킵니다. 기도 더 해야지. 참다운 영적인 세임을 얻어야지. 참다운 현장에서 이렇게 응답 받아야지. 이거 못 하도록 딱 철벽을 치고 그래서 절대로 여러분이 하는 영적 도전 못 하게 만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그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 이름을 붙잡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에게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거기서 다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구원하심은 그때 단한 번이지만은 그때 이후로 항상 영원하게 언제나 구원하십니다. 우리를 영적 저주에서 영적 무지에서 영적 무능력에서 영적 실패에서 우리를 언제든지 구원하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내게 일을 내게 이루리라. 예레미야서 33장 23절 말씀은 기도응답에 관한 말씀입니다. 하지만 그 이전에 구원의 말씀입니다. 언제든지 그리스도를 부를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시고 건져주시고 그리고 구원 이후에 있는 비밀한 일들 역사를 이루어주십니다. 이런 일들이 지금 우리들에게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구원의 축복을 받은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이 일에서 여러분은 구원받아서 요단강을 건너왔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께서 예배드리시고,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고,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말씀 보실 때, 그때 똑같은 구원의 일들, 요단강을 건너는 놀라운 하나님 주신 믿음의 도약을 또 하겠죠. 그죠? 또 하고 나면 마귀가 그 이후에 또 보이지 않게 다른 어떤 보이지 않는 덫들을 숨겨놓을 겁니다. 여리고가 성 같은 덫을 숨겨놓을 수도 있습니다. 이곳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귀는 압니다. 이 여리고성이 무너지면은 자기의 가장 중요한 최고의 철벽병 방어 중의 하나가 무너진다는 것을 더더욱 알고 있습니다. 마귀가 더더욱 발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은 그런 여리고성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무너뜨리도록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절대 목표를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절대 여정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진정한 영적 전쟁을 하셨으면 합니다. 그런 면에서 나에게 열이 고성은 무엇일까요? 영적인 끈질긴 저주 수도 있고 오해와 상처가 반복되는 일로 일어나서 생기는 어떤 그런 어떤 끈질긴 철벽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경제적인 끈질긴 부담 있을 수 있습니다. 가정의 가문과 가정에 있는 어떤 끊임없이 싸워야 되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해결 안 되는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외로움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이 외로움과 관련된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여러분에게는 여리고가 분명히 있겠지요 영적인 여리고성 정신적 생각의 여리고성 내 마음의 여리고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현장의 여리고성이 있습니다 이 여리고성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한 일들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이 도달합니다. 오늘 2절에 보면요. 분명히 이스라엘 자손 1절에 있듯이 이스라엘 자손을 말미암아 여리고를 굳게 다쳤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속으로는 무서워합니다. 하지만은 겉으로는 전혀 무서워하지 않고 철벽 방어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무서워합니다.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하나님께서는 언약의 말씀을 주십니다 구원받은 자들에게 언약의 말씀을 주십니다 여리고 성 앞에서 여리고 성이 아직도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여리고 성에 금 하나도 가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 그대로 건지합니다 예루살렘 여러분을 죽일 것처럼 덤벼들 것처럼 보입니다. 거기서 말씀을 주십니다. 뭐라고 말씀 주시냐? 이 성과 그 왕과 용사들까지 내 손에 넘겨 주었노니 말씀을 먼저 주십니다. 여러분의 여리고성 앞에서 여러분께서 말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주신 말씀 통해서 여러분의 현장에 주시는 여러분의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말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구원의 말씀을 주십니다. 여러분께서 여러분 그 현장에 반드시 역사하시는 참다운 영적인 힘의 말씀을 주십니다. 신분과 권세의 말씀을 주십니다. 아이 예리고성에 좀 벽에 좀금좀 가면은 좀 약간 좀 지나가는데 뭔가 예리고성이 약간 흔들흔들할 것 같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럼 그때 딱 말씀 주시면 힘도 나고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를 들어서 아직 금도 가기 전에 예를 들어서 흔들흔들하기 전에 그때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진짜입니다 현실 그리고 되오는 징조보다 말씀이 진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삼 저주를 꺾으신 그리스도가 진짜입니다.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의 지식과 생각은 언제든지 그리스운 부를 때마다 주십니다. 그리고 그리스께서는 우리의 보이지 않는 그 떠난 문제, 그리고 우리의 영적 문제를 지금도 해결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의 외로움과 우리의 답답함을 지금도 붙잡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더라도, 우리가 답답하더라도 우리를 끌고 가십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그냥 속 시원하게 사이다처럼 뻥 뚫게 해가지고 그냥 데려가시면 좋겠는데 어떨 때는 뻥 뚫게 속시원하지 않은데 응답의 자리로 데려가십니다. 왜냐? 그분이 진짜 모든 문제 해결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흑암의 세를 꺾고 역사하십니다. 진정한 저주를 꺾으시고 역사하십니다. 지금 여러분이 있는 곳이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신분권세를 누리는 그런 현장이 되도록 언제 어디서나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여러분 전달한 복음 통해서 증거가 일어나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이번 한 주간도 같이 집사님 통해서 제가 같이 경험한 것이 예전에 기도했던 그분 그분이 응답이 돼서 그래서 정말 복음 복음으로 돌아오는 것들이 일어나는 것들 을 우리가 받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기도와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모든 복음 전환 전도를 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정의되도록 역사하고 움직이십니다. 이런 말씀이 여러분에게 지금도 같이 계십니다. 여러분의 여리고성 바로 앞에서 말씀을 주십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런 속에서 하나님께서 또 말씀을 주시면서 한 가지 명령 하시죠. 그것이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뭔가 대형을 짓게 합니다. 제가 일부러 포메이션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왜냐하면 요즘 그 젊은 사람들이 그런 말을 많이 쓰더라고요. 뭐냐면 뭐 축구 경기하거나 아니면 전쟁하거나 할때 포메이션 포메이션이렇게 하는데요. 대형이 있습니다. 이 대형이 어떤 대형이냐 오늘 우리가 읽었, 읽었듯이요. 첫 번째는 군사들이 제일 앞에 섰습니다. 항상 여호와의 말씀이 제일 앞에 섰습니다. 요단강 건널 때도 말씀이 제일 앞에 섰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요이 여리고성 앞에서는 군사들이 제일 앞에 섭니다 그리고 그그 그 뒤에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붑니다. 마치 군사들을 알고 힘을 얻고 그리고 싸우라 할 것처럼 그렇게 해서 나팔을 붑니다. 그리고 그 배후에 이그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가 따라갑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200만에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라갑니다. 이 200만 가까운 이 인구들이 이 군사의 고대 시대 때는 군사들이 항상 그렇게 움직이고 싸웠다고 합니다. 제일 강한 군사들 제일 앞에 선발 대그 다음에 그 제사장들 그리고 참다운 그 어떤 그 다른 나라들 제사장이 아니고 다른 나라들 뭐 어떤 종교의 우상 숭배한 사람들겠죠. 그런 사람들 그 다음에. 막 점수하는 사람들, 미신하는 사람들, 막 그냥 연불 외우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그 다음에 따라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들이 믿는 왕, 왕이 그 다음에 딱 이렇게 그 뭐죠, 그 가마 같은 거 타고 아니면 말 타고 전차 타고 그다음 따라갑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 군사들이 따라가는 그런 대용으로 따라갑니다. 고대 군사들 이 싸우던 방식하고 비슷하게 갑니다. 여러 고성 백성들이 딱 봐도 이거는 싸우겠다는 뜻. 싸우겠다는 겁니다. 싸우겠다고 하는데 싸우는데 바로 그냥 여고성을 진치지 않고 한 바퀴 돕니다. 그 다음 날또 돕니다. 싸운다는 돕니다. 왜 자꾸만 돌까요? 도는 것은 의미가 무엇이냐면은 사실은 너희는 포위됐다라는 뜻입니다. 절대로 빠져날곳 곳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열이고성이 조그만 우리 이런 도시가 아닙니다. 아주 크지요. 수백만이 도는데도 거의 뭐 하루 반나절 넘게 걸립니다. 모든 200만이 성을 다 둘러싸는 거예요. 빠져나갈 구멍이 없습니다. 그 다음 날도 돕니다. 마지막 날은 일곱 바퀴나 돕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일고난 후에 성을 올라갑니까? 뭔가 돌을 던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싸움은 다른 어떤 고대시대의 다른 나라의 싸움이 아닙니다. 이 싸움에 이 싸움을 지휘하는 왕의 자리에 뭐가 있습니까? 언약궤가 있습니다. 말씀이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싸움의 대형은 포메이션은 바로 영적인 싸움입니다. 이것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엄청난 힘입니다. 여기서 주시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요. 영적인 전쟁입니다. 이 싸움은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나가서 싸우는 싸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있는 모든 이 여리고성 같은 영적 부분, 정신적인 생각의 마음의 여리고성, 그리고 우리 현장에 있는 여리고성 이 여리고성을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앉으셔서 싸우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앉으셔서 싸우기를 원하십니다. 말씀으로 싸우기를 원하십니다. 기도로서 싸우기를 원하십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이 곳에서 여러분께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의 신무와 권세를 누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벌써 예비하신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난안 땅을 이미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이때까지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요단강을 건너기 전부터 계속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희들이 할당받을 땅이 이곳이다. 그곳에서 반드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고 참다운 유월절 그리고 오순절 초막절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리는 이 하나님 나라를 반드시 회복하고. 그리고 그 땅에서 모든 민족이 복을 얻을 수 있는 모든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 항상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가게 하실 그 땅입니다 사랑하 성도 여러분 여러분께서 똑같은 신부가 권세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가하고 계십니다 성삼의 하나님께서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인도하고 역사하십니다 여러분의 조그만 기도까지 지금 들으시면서 여러분의 현장에서 응답이 일어날 그 모든 일들을 지금도 치밀하게 준비하고 계십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셔서 미래에 지금 역사하시고 여러분 다른 지역까지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허감의 세력을 지금도 끊고 계십니다. 그리고 천사를 파송하시고 지금도 역사하시며 사람을 움직이시고 물질을 움직이시고 그리고 모든 영적인 분위기 배우를 움직이고 계십니다. 불신앙하는 사람들의 그 허감 경제를 막 일으키는 사람들이 얻는 힘, 그 영적의 우상, 그 점술, 그 배경까지 천사를 파송하셔서 지금 움직이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과 같이 영적 싸움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영적 싸움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열의 고성이 있는 현장에서 우리도 영적 싸움하는 정말 참다운 예배가 되겠습니다. 말씀이 정말 가게 하시는. 말씀이 주인 돼서 하나님께서 주인 돼서 정말 이 영적 싸움하는 그런 정말 참다운 비밀을 우리가 누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이 가시는 이 현장 여리고성은 비록 여리고성이 아직까지 금 하나도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저는 저도 좀 뭔가 징조가 보이면 힘이 납니다. 그런데 징조가 안 보이면 힘이 빠집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 계속 우리 교회에 구입과 건축을 요구 우리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계속 기도해 주실 지 믿습니다. 이번에 그 다시 이번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 미국 교회가 그세 교회를 통해서 우리 우리 세 교회를 인터뷰를 했는데 그 이후에 다시 또 일곱 교회를 늘어났답니다. 아니 어찌 되나 힘이 또 빠지는 이야기잖아요. 왜 갑자기 일곱 교회 늘어났느냐? 그 지역 뉴스에 TV 뉴스에 나왔답니다. 그 교회가 팔린다는 소식을요 왜냐하면은 그 교회 그 그 뉴뉴밀포드에 있는 그 시장이 다니는 교회라네요. 그래가지고 막 뉴스에 나오고 해서 아, 안 된다. 우리도 생각했는데 이래서 일곱 교회가 이제 완전 교류 대상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같이 좀 뭔가 그래도 우리에게 좀 선처하려고 호의를 베푸시는 그쪽에 있는 분들 그다음 관계된 분들하고 서로서 물어보니까 아, 혹시나. 빨리 이걸 클로징할수 있는 길이 있겠느냐. 그러면 좀 유리할 텐데 뭐는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아무리 그 봐도 목이전에 그 이런 것들 봤을 때한사5일 정도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대강 우리가 저 언행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전달해 줬거든요. 이런 것들 그래서 기도하면 갑자기 하나님 하고 이렇게 침묵하게 되는 일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침묵하는 일이 생기든지. 일뭐 하는 일들 속에서 뭔가 지연이 되는지 하게 되면 다시 여리고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생겼을 때 뭔가 좀 금이 가거나 여리고선 금이 가거나 뭔가 좀 여리고 흔들리거나 이렇게 하면 좋겠는데 하나님 말씀이 임할 때 흔들리지 않을 것처럼 볼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만약에 진짜 더 영원한 우리에게 주신 참단 예배 처소를 진짜 준비해 놓으셨는데, 그 가야 될 절대 응답의 자리, 교회로 우리 교회 구입으로 비유한다면요. 그런 자리에 진짜 가게 된다면, 그곳에 진짜 가야 된다면, 지금 나는 이 열의 고성 앞에 있는 우리는 진짜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께서 지금 우리의 이 모든 일에 보좌에 앉으셔서 우리의 이 모든 기도와 우리의 모든 생각에 하늘 보좌로 지금 만들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뭔가 하다가 뭔가 또 다시 지연되고 다시 또 뭔가 계속 싸워야 되는 일들이 있지요. 그런 일들 속에서 이번 한 주간 마귀가 정말 깜짝 놀라만한 영적 싸움을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여러분이 정말 전쟁을 영적 전쟁으로 가지만, 은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앉아 계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거기에 돈이 앉아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 싸우는 그 여리고성 같은 그곳에 자기의 능력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자기의 배우가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정치가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정말 요 하나님께서 자리에 앉아 계십니다. 여러분 현장에. 요 하나님께서 앉아 계십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처럼 완전히 죽었던 곳에서 생명을 일으키는 능력으로 항상 그곳에 앉아 계십니다. 완전히 법도 없고 아무 룰도 없던 곳에서 완전한 말씀을 주시고 미래까지 움직일 그 법을 만드셨던 그 하나님께서 말씀의 하나님께서 자리에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허감과 저주를 꺾으시는 능력을 가지신 진정한 그 축복의 비밀로 앉아 계십니다. 어느 곳에든지 먹이시고 입히시고 그리고 완전히 책임질 수 능력을 가진그 만날을 먹였었던 하나님께서 앉아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보호자가 여러분과 함께 지금 열이구 성을 돕니다. 하루를 돌아도 금이 가지 않는 것이 보입니다. 이틀을 돌아도 소용없는 척 보입니다. 계속 돕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싸우는 싸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것이 뭐냐, 이, 영, 이 싸움은 영원한 싸움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영원한 싸움은 절대로 끝나지 않는 싸움이라 이 말이 아닙니다. 이 싸움은 여러분이 영원의 시간표를 가지는 싸움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신 시간이 여러분에 다가오는 싸움입니다.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지금 여러분이 언약 붙잡을 때. 여러분이 그 여리고 성 앞에서 언양을 붙잡고 영적 싸움할 때 미래가 여러분에게 당겨집니다.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그 시간표가 여러분에게 당겨집니다. 여리고 성을 그돌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말씀 붙잡고 계속 돌지요. 그때 벌써 여리고 성이 무너질 시간표가 벌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부러 아무 말 하지 말라고 10절에 말씀하시죠. 오직 말씀만 하늘을 보자만 따라가라고. 하늘 보자만 움직이도록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파송하시고 역사하시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일꾼을 일으키시고 움직이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루를 돌고 이틀을 돌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도록 말씀이 역사하도록 계속 도는 겁니다. 아무 말하지 않고 한다는 것이 바로 그 뜻입니다. 그 돌면서 실제로 그 말씀이 붙잡아질 때마다 반드시 와야 될 미래가 벌써 지금 여러분 통해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응답될 그 비밀을 통해서 과거에 있던 여러분의 모든 문제들이 발판에 대해서 응답이 되도록 끌어당기는 것입니다. 영원히 여러분에게 다가옵니다. 이 영원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습니다. 여의 고성이 언제 정도 무너질까요? 분명히 그여의 고성 사는 사람들은, 건축가들은 분명히 생각했을 겁니다. 이여의 고성 지었으니까 아무래도 한 100년 후에 무너질 거야. 그 정도까지 튼튼하게 만들어야지. 100년을 무너질 그 100년을 하나님의 말씀이 가는 절대 응답을 절대 여정을 가는 사람들에게 그 100년을 끌어당긴 겁니다. 그래서 무너져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해야 될 시간표에는 미래 하나님께서 반드시 약속하신 대로 움직이십니다. 여리고성 우리의 영적 전쟁. 그 영적 전쟁에 하나님께서 여러분께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늘 보좌로 움직이십니다. 여러분의 여리고성을 하늘 보좌가 있는 자리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이 하늘 보좌가 여리고성을 포위할 것입니다. 하늘 보좌가 그 여리고성이 무너질 미래를 당기게 만들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여러분 다스리게 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외칩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시간표는 옵니다. 반드시 여러분이 승리할 시간표가 옵니다. 그때까지 여러분이 정말 누려야 될 비밀이 있습니다. 말씀으로 통해서 새 힘을 얻으셔야 됩니다. 영적 힘을 얻어야 됩니다. 일곱째 날까지 빙글빙글 돌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됩니다. 역력이 있어야 됩니다. 체력이 있어야 됩니다. 경제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인력이 있어야 됩니다. 진정한 하나님 주시는 참다운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을 하지 않고 힘을 비축합니다. 마지막 날에 온 힘을 다해서 고함을 지르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그리고 모든 을 점령할 수 있는 힘을 그날까지 비축합니다. 여리고성을 이길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준비하게 하실 것입니다. 언제요? 하늘보좌가 여러분과 같이 여리고성을 돌때 반드시 역사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여리고성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성을 포위하셔야 됩니다 영적 전쟁으로 여러분 꼭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굳게 다친 것 같지만은 하나님께서 먼저 일하시는 하늘보좌가 되시는 그런 여리고성의 영적 그 승리가 있는 그런 전쟁이 되시기를, 그런 그리고 영적 전쟁 이 일어나는 영적 전쟁의 승리가 일어나는 열이 고성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진정한 열이 고성의 비밀을 그리고 열이 고성 통해서 승리할 수 있는 축복을 오늘 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번 한 주간 말씀이 하나님의 보좌가 우리 현장에 임하게 하시고 우리의 열리 고성에 임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참단 우리의 신부가 권세 반드시 응답받게 하셨던 이 신부가 권세를 누리는 참단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영안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 응답을 얻도록 오늘 이 예배에서 셈임을 얻게 하셨사오니 이 세임을 얻고 응답받았던 비밀들이 이번 한 주간 매일의 예배마다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매일의 기도마다 이 비밀이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셔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번 한 주간 여리고를 이기는 참다운 영적 승리의 비밀을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진정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축복의 발걸음 되는 우리의 기도가 되도록 주께서 하늘 보좌로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위로하시고 교통하심의 역사가 진정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열이 고성의 축복을 누릴 기종한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이 열이 고생의 축복으로 하나님께 주시는 진정한 영적 승리에서 승리하며 모든 후대와 모든 현장의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달할 모든 전도자들의 발걸음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